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오늘 나 이거 몇 차신지 모르겠네. 5차시다. 5차시. 5차시고요. 5차시 방금 찍고 와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이고요. 4단원이죠. 물체의 속력을 비교하는데 다섯 번째 차시고 교과서는 82, 83쪽을 합니다. 82쪽, 83쪽을 합니다. 얘는 마스크예요. 혼자 있으니까 좀 벗고. 자, 우리 뾰뾰이한테 인사 한번 하고. 뾰뾰이 안녕. 친구들도 안녕.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빠밤.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냐면 일정한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떤 게 더 빠르냐 뭐 했어요. 그럼 일정한 거리를 달리면 짧은 시간이 걸린 게 더 빠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각각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2시간을 갔어요. 같은 시간을 간 거죠. 2시간 뒤에 민준이와 서연이는 각각 다른 장소에 도착했어요. 민준이가 자동차, 서연이가 기차. 뭐 KTX 탔나 보지. KTX 나단. 근데 민준이는 대전까지 갔고 그리고 서연이는 대구까지 갔나 봐. 그러면 이제 기차를 타고 같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멀리 갔죠. 2시간이라 했으니까. 민준이와 서연이 중 더 빠르게 운동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모르면은 이제 알면 되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비교하기. 빠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종이 자동차 우리 만들었어요. 버리지 말라 했어요. 줄자 있어야 되고요. 색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서 그냥 했어요. 초시계 있고 부채, 부침쪽지. 부침쪽지는 뭐야? 부침쪽지? 아, 얼마나 갔는지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면 교실 바닥에 출발선을 표시하고 줄자를 출발선과 수직으로 펼쳐놓습니다. 경주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는 5초로 했습니다. 5초. 종이 자동차를 출발선에 놓고 시간을 측정하는 친구가 출발 신호를 보내면 출발! 하면 되겠지. 부채질을 하면서 종이 자동차를 출발시키도록 합니다. 경주 시간이 끝나면 시간을 측정하는 친구가 정지 신호를 보내고 그 순간 종이 자동차의 위치에 붙임 쪽지를 붙여. 우리 포스트잇이 나왔잖아. 그죠? 측정해 봅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똑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세 대를 동시에 출발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실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실험하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빠밤. 인사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선생님은 제 초를 재는 선생님이고 여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은 달릴 선생님이고 달리기 선생님. 네, 저도 뛰어가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다 벗었네. 나도 벗어야 되나? 자, 우리 5초 동안 달리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작해 주세요. 긴장하고 있어. 타이머. 준비. 오케이. 시작. 오, 안 돼. 영. 그만. 야, 소피아 꽤 잘 나가네. 오. 이게 차에서도. 아니야, 저번에도 알센 선생님이 이겼는데 보니까 그냥 누가 잘 못 붙이나 봐. 내가 이거 잘 안 되나 봐. 자, 그러면 예. 네. 줄자 있어요. 선생님 줄자 없나요? 줄자.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출발선이었거든요. 네. 자, 금요일 선생님 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네. 얼마? 0. 아, 0이라니? 아, 출발을 못했어요? 네. 아니, 뒷공무이를 재면 되나요? 앞을 재면 되나요? 뒤를 재죠, 뒤로. 아, 뒤를? 네, 뒤를 재보겠습니다. 얼마에요? 25cm. 25cm. 25인치인가? 센티미터. 인치는 그렇게. 아니. 센티미터가 아니죠. 64cm. 어디? 오. 64. 64. 14. 그리고. 달샘이 뭐든 다 해. 아, 저 부채질이 능한가 봐요.
142. 와, 142. 와. 아직은 지금 키랑 좀 비슷하네요. 아, 그런 듯 합니다. 그런 듯 해요. 뭔가 안타깝지만. 빨리 우리 인사라도 합시다. 여기 서, 예쁘게 서봐요. 빨리. 어, 나 여기 딱 서면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안녕. 뭐 이렇게 소리 간단해. 아니, 이제 앞에는. 자, 어때? 봤죠,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동시에 제대가 출발했는데,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바람, 이, 부채를 잘못 부는 건지 모르겠어도, 오늘도 금요일 선생님은, 아이고, 그게 쉽지 않나? 선생님 되게 잘하지 않아요? 뻘뻘뻘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제일 멀리 갔죠. 선생님 142인가 갔던 것 같은데, 좀 제일 멀리 갔고, 이제 뭐, 풀꽃 선생님이 64? 그 정도 갔나? 내가 적어놨는데. 64만큼 갔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선생님은 출발도 못했지. 암튼 그렇게 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멀리 간 자동차는 뭐였어요? 선생님 거였잖아요. 선생님 거. 달세니 선생님 거. 선생님 심지어 그 금요일 선생님 저 300형 선생님 있잖아. 소피아 선생님. 소피아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동차를 썼는데도 1등 했어.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물체 이동한 거리로. 일정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짧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보다 당연히 빠르겠지. 예를 들어서 3시간 동안 300km, 야, 3시간 동안 300km면 얼마, 엄청 빨리 간 건데, 이동한 기차가 같은 시간 동안 120km 이동한 배보다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시간이 지났어. 3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기차는 300km 갔고 자동차는 240km 갔고 버스는 180, 그러니까 얘는 승용차겠죠. 배는 120, 자전거는 60만큼 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3시간 동안 갔으니까 가장 멀리 간 누가? 기차가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전거가 가장 느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아, 현타 오네. 자, 생각해 볼까요? 3시간 동안 200km를 이동한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위에서 위 그래프에서 고속버스보다 빠른 교통수단과 느린 교통수단을 찾아볼까? 이거 아마 실험 관찰이 나오겠죠? 실험 관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뾰이 또 만났어요. 안녕. 실험 관찰. 빠밤.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경주 시간을 써봅시다. 우리는 5초였어요. 5초고요. 1에서 정한 경주 시간 동안 종이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봅시다.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우리는 따로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냥 이름을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달세뇨 그리고 풀꽃 금요일 이게 세 명이 했고 저기 뭐야 소피아 선생님은 그거 했죠. 출발 이거 하시는 분 했어요. 이동거리 선생님 거는 140, 아 왜 자꾸 헷갈려. 142cm, 142cm를 이동했고 풀꽃 선생님은 64cm 갔고요. 금요일 선생님은 0cm 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만든 자동차 가운데 가장 빠른 자동차는 당연히 달세뇨 뭐 이렇게 쓸까? 위대하신 달세뇨님 하트 선생님들 다 사랑합니다. 예. 생각해볼까요? 있어요. 빠밤. 3시간 동안 200km를 이동한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과학책 83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고속버스보다 빠른 교통수단과 느린 수단을 각각 찾아볼까요?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3시간 동안 200을 갔다는 얘기는 얼만큼인지 표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3시간 동안 200을 갔다는 얘기는 대충 한 이 정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약간 여기 200 이 정도 아닌가? 그죠? 그러면 얘보다 빠른 거는 승용차, 기차 그리고 느린 거는 버스, 배, 자전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빠른 교통수단은 뭐가 있다? 승용차하고 기차가 있고요. 그리고 느린 교통수단은 버스 또 뭐 있었어요? 버스랑 배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약간 수학적인 건데 물리예요, 물리.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반 친구들은 한번 그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야, 똑같은 시간 안에 이동한 거리를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친구들, 이거 보는 친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